안규철 작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작가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안규철 작가의 그 남자의 가방이라는 작품을 감상할 거예요. 안규철 작가의 그 남자의 가방이라는 작품은 조각작품 한 점과 드로잉 작품 11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조각작품을 자세히 감상해 주세요. 드로잉 작품 속에 등장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드로잉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 남자의 가방.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집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혹시 누구를 찾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방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독특한 모양을 한 큰 여행 가방이었어요. 뭐라고 거절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나는 가방을 맡아줄 수 없다고 했어요. 내 대답에 그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돌아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집 현관에 아침에 봤던 그 이상하게 생긴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가방을 살펴봤어요. 가방 손잡이에 쪽지가 있어서 읽어봤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가방을 찾으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아직도 그 남자는 여행 가방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잘 열리지 않아 포기했어요. 여러분 재밌게 감상했나요? 과연 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 남자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하고 표현해 볼 거예요. 활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첫째, 친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둘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친구들은 짧은 네컷 만화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시기간 동안 다른 친구들이 참여한 작품들이에요. 같이 감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